오믈렛을 만들기 위해서는 달걀부터 깨뜨려야 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처음부터 실패도 하면서 말이죠. 시작은 했지만 반대나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노를 뒤집으면 전진한다 라는 의미의 on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열쇠가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야 한다 라는 뜻 아닐까요? 여기 여행을 통해서 익숙한 것을 보다 새롭고 낯설게 보게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도 스스로 만들어냈는데요. 역사여행가 권기봉 작가를 지금 만나봅니다. 한국 사회가 워낙에 빨리 변해가니까 이 문화재 현장도 그냥 볼 때는 되게 오랜 기간 이렇게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한시바삐 한시가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거든요.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두려고.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 여행가 네. 직접 만든 직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방송 기자로 일을 하다가 여행도 좋아하고 역사도 좋아해서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느낀 감정들 그리고 어떤 가치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뭐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이야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직업명이 붙게 됐습니다. 역사를 통한 여행 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요. 만족하십니까? 지금 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남들과 공유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니까 이 나름의 뭐 사회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도 재미있는 것 같고 뭐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작은 백팩을 네. 들고 나오셨어요. 네. 이 백팩을 여행 다닐 때마다 꼭 갖고 다니신다면서요. 네네. 뭐가 들어있나요 그 안에? 가방은 작아요. 작은데 꽤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종종 이제 오지로 많이 가는데 네. 전기도 나오지 않는 들어오지 않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우와. 네, 태양광 충전기고요.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고요. 28W여가지고 얘 하나면 뭐 오지로 뭐 보름 이상 들어갈 때도 문제 없고요. 때로 뭐 한 달도 문제 없는. 그리고 요거는 지도 책인데요. 요즘에는 사실은 다 내비게이션 많이 쓰잖아요. 전자장비. 네, 핸드폰으로 많이. 예. 네. 처음에 제가 여행할 때는 이렇게 정말 실물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했는데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길들이 있어요. 네. 이제 보통은 국도나 고속도로도 아니고 지방도나 아주 작은 도로들인데 이왕이면 풍광 좋은 길들을 이제 표기해주고 있는 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지도는 사실은 저는 그냥 교통을 좀 도와주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사람들의 어떤 뭐 식생,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간접적으로 좀 예상케 해주는 중요한 텍스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라는 건. 근데 보니까 네. 이 지도가 네. 엄청 낡았어요. 여기 앞부분은 거의 그냥 떨어질 네. 정도인데 이것도 같은 지도가 지금 네 권째인데요. 네. 다 찢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 사고 새로 사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낱개로 막 흩날리고 막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종종 집에 혼자 있을 때 살펴보면서 다음엔 여길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명은 왜 이럴까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는 남인도양에 있는 레위뉴용이라는 섬을 여행하다가 만난 지역 그 현지의 예술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인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 작품인데 거기는 이제 예전에 식민지로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까 인종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충돌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문화적인 여러 노력, 정책 노력 때문에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갈등이. 그런 갈등의 기원이 뭘까? 결국 나와 남을 너무나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제3의 인간을 만들어서 아이 모습인데요. 전 세계의 여행자들에게 혹은 자신과 아는 혹은 레이뉴을 찾는 사람들에게 입양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지 않다. 하나의 세상이고 이 갈등을 낮추는 데 노력을 해야지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생각하게 해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종을 특정할 수 없고 성도 네. 특정을 할 수가 없고 맞아요.
나이도 특정할 수 없는데 네. 아이라고 하시니까 네. 정말 정확히 보셨어요. 남녀도 구분을 할 수 없게끔 일부러 여러 인종과 여러 시기와 어떤 그 에스닉 그 로컬 사람들의 흔적들을 많이 넣은 그런 작품이에요. 쭉 보고 나니까 그야말로 여행 세포를 막 이렇게 깨우는 여행 필수품인 것 같아요. 작가님이 어떤 여행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전국 각지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때 느낀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뭐 글을 통해서 혹은 말을 통해서 혹은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권기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떻게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좀 뭐랄까요 놓치고 있던 지점들에 대해서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먼저 여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 혹은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볼까?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라는 존재를 정말 낯선 곳에 떼어 놓음으로써 나를 다시 보고 좀 넓혀서 우리 사회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뭐랄까요? 시선의 전환 혹은 이 시야의 확장 이런 것이 여행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게 익숙한 것들을 좀 새롭게 보기 위한, 낯설게 보기 위한 노력, 시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이런 것들을 책에서 배운 건 아니고 여행을 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요. 다만 여행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죠. 젊을 때에는 돈이 없어서, 30, 40대에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는 또 체력이 안 돼서 못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많은 경우엔 핑계인 것 같기도 해요. 제게 있어서도 여행을 시작한 시기는 사실은 한 20대에 접어들면서였는데요. 워낙에 시골에 살다 보니까 바깥 세상 그리웠어요. 궁금했고. 그래서 20대 되면서 여행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었던 거죠.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자 뭐 벌 수 있는 돈의 크기야 한계가 분명했고 아 여행을 못하는 거 아닌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보기로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돈이 없다면 다른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부족한 돈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돈에 구애받지 않는 여행을 한번 구상해 본 겁니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1년 내내 한 30만 원씩 한 1년 가까이 일을 하니까 200만 원을 모았는데 문제는 기차표가 그 당시 이제 유레일 패스라고 해서 두 달짜리 이제 티켓을 샀는데 그게 한 100만 원 돈을 하더라고요. 이제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쓴 겁니다. 유럽 가는 비행기를 그 당시에 제일 싼 비행기를 샀더니 세금 포함해서 한 68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럼 도합 한 168만 원, 대략 170만 원 쓴 거잖아요. 이제 한 30만 원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뭐 스마트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직 뭐랄까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자동 카메라 하나 싼 거 사고 근데 필름이 필요하잖아요. 필름도 사고 어쩌고 하니까 한 25, 6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럼 남은 돈은 한 5만 원 정도밖에 없던 겁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시골에 계시던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내 자식이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인데 우리가 비행기 싹은 그래도 좀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때 한 20만 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을 수도 있죠. 우리가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유럽 가지?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주도 가는 비용의 거의 두 배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자식의 첫 해외여행이니까 그런 면에서 뭐 더 달라고 저는 할 수는 없고 감사합니다 이제 받아서 여행을 가야 하는데 고민이 된 겁니다. 20만 원, 5, 6만 원 밖에 없는데 여행 갈 수 있을까? 두 달 동안? 가서 먹고 자고 어딘가에 들어가면 이제 입장료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는데 영영 못 가겠는 거예요. 고민을 했죠. 어떻게 25, 6만 원 가지고 두 달 동안 유럽에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이제 결과가 이때 몰랐어요. 나중에 사진 다시 보면서 알게 된 건데 한 60일 여행을 다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장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네. 복장이 똑같아요. 위아래 똑같고
놀라운 건 자세도 비슷해요. 이게 근데 한두 장만 이렇게 사진 찍힌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진 60일 동안 한 여행이 다 이렇습니다. 이게 제 선택의 결과였거든요. 뭐냐 하면 아, 20몇만 원 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일단은 뭐 호텔은커녕 뭐 민박이 됐든 게스트하우스든 이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못 가겠구나. 해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밀라노를 보면 뭐 내일은 베네치아를 보고 베네치아를 본 다음에 또 밀라노를 보고 때로는 파리를 보고 파리 보면 베를린 갔다가 다시 파리 왔다가 하는 식으로 여행을 한 거예요. 두 달 동안 여행할 수 있는 무제한 기차 티켓이 있었으니까 기차에서 이제 잠을 잔 겁니다. 저녁 한 7시, 8시에 기차를 타고 아침 대략 한 6, 7시에 떨어지는 도착하는 완행 야간 열차를 탄 거죠. 근데 그때는 다행히 피곤함을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또 젊었고 하루하루 매일 보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 재밌다 보니까 그거는 수고스러움이 아니라 그냥 즐거움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결정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 배낭을 갖고 가서는 당연히 안 되겠구나. 일단은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몸이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배낭을 갖고 가면 그마저도 늘 메고 다닐 순 없으니까 기차역마다 있는 코인락커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25만 원, 6만 원 가지고 두 달은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해서 결정한 건 뭐냐? 아, 배낭조차를 갖고 가지 말자. 그래서 옷이 똑같은 겁니다. 짐의 모든 것은 이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저는 비닐봉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좀도둑도 많았고 소매치기도 있다 보니까 물론 저는 소매치기를 당하진 않았어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누가 이제 비닐봉지를 쓰레기인 줄 알고 치울까 봐 사진 찍을 때도 들고 찍은 거예요. 이 안에는 입지 않고 있던 여분의 속옷 한 장, 여권, 그리고 거의 유통기한이 다 되어서 거의 정말 헐값에 팔던 식빵, 그리고 잼. 뭐 말이 잼이지 사실은 설탕 덩어리 같은 아주 싸구려이긴 했는데 그 일용할 식량과 옷과 여권과 이런 게 들어있던 비닐봉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옷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비닐봉지는 조금씩 변하죠. 왜냐하면 찢어지면 또 구멍 나면 바꿔야 했었으니까. 계속 같아요. 두 달 동안. 근데 이런 즐거움 사이에서 저는 또 하나의 느낌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그때 몰랐어요, 정작. 근데 갔다 와서 사진을 현상하고 인화하면서 알게 된 건데 사진의 배경지들이 대부분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는 정보를 갖고 있었던 공간들이 그 사진의 배경이더라고요. 예컨대 여기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약간 원경이죠. 왜냐면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 25, 6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야지 어디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주 큰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않기로 저는 결정을 했는데 여하튼 돈이 없어도 여행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행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뭘 보려고 했고 또 나는 무엇을 생각하려 했는지를 나중에 한번 성찰해 보니까 한계의 지점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를 뭐랄까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기 위한 낯섦의 대상으로 나를 놓는 게 아니라 정작 여행을 하면서 한 것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정보들, 공간들, 역사적인 뭐 그림이나 건축물들 이런 것 찾아가서 확인하는 여행을 하고 있던 거예요. 여행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확인하는 여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더 집중을 해서. 실제로 사진들 쫙 봤더니 거의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루브르 미술관이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거기도 밖에 이제 유리 피라미드 워낙에 유명한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예전에 그 또 비닐봉지를 들고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건 좀 사진에 옷이 좀 다르죠. 보다 못한 다른 여행자가 너무 옷이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옷을 하나 저에게 줘가지고 셔츠가 이제 이때부터는 바뀌어요. 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이때도 사진의 대상지 배경은 루브르였다는 거죠. 그리고 루브르에 들어가서는 이제 보통들 많이 가서 보는 거죠. 줄을 길게 섭니다. 길게 서서 딱 하나의 대단한 역사적인 유물을 이제 친견하죠. 그리고서는 실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나리자 보려고 그 수십 미터의 줄을 섰는데 보면 실망을 해요. 사진은 제가 이렇게 크게 찍어놨지만 실제로 보면 한 30cm 될까요? 정말 작아요. 근데 작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저기에 그렇게 집중을 해왔고 책에 실려왔는지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모나리자의 존재만 확인했을 뿐이죠. 왜 이걸 봐야 됐지? 무슨 가치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이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랬던 저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그 다음 여행에서였어요. 이때는 이제 스페인으로 떠났는데 보통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토마토를 막 던지면서 축제를 하기도 하는 그 토마토 축제로 유명한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가서 길거리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사람들이 목에 그리고 가슴팍에 무언가 사진 판넬을 하나씩 걸고 있었어요. 가서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막 섞어가지고 여쭤봤죠. 어떤 분들이냐,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분들의 얘기는 내 아들, 딸, 혹은 남편, 혹은 아내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복역돼 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여쭤봤더니 그분들 얘기로는 독립운동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나중에 재판의 결과 교도소에 수감이 됐다는 겁니다. 아, 유럽 하면 왠지 좀 낭만적이고 무언가 로맨틱하고 이런 거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팜플로나 시내가 이 일군의 시위대열로 다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이상해서 또 물어봤죠. 했더니 제가 정작 몰랐던 유럽의 역사, 더 국한해서 얘기하면 스페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때 조금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 팜플로나가 있는 지역을 비롯해서 바르셀로나가 있는 이 지역들은 하나는 바스크 주고 하나는 카탈루냐라고 불리는 주인데 스페인이라는 하나의 큰 왕국에 통폐합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 독립적인 왕국을 유지하고 있다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하는 스페인의 통폐합이 됐던 거죠. 그 과정에서는 폭력도 있었고 또 억압도 있었고 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구속되는 일들도 나왔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 유럽도 다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결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관념 속의 유럽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었구나. 여러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 와중에 폭력도 있고 이런 모순들을 극복해 가기 위한 또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 곳이기도 하구나. 아 유럽도 사람 사는 곳이었구나. 근데 왜 정작 나는 유럽의 과거만을 봐왔지? 혹은 유럽의 다 뒤에 박제된 것처럼 박물관, 미술관 속에 있는 것만을 나는 쫓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또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렸죠. 과연 나는 그동안 한국 여행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사실 제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여행을 좋아해서 다녔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행지들은 기존에 정보 많이 없다 보니까 유홍준 교수의 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런 것들을 마치 교과서 삼아서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그 책을 따라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주로 대상지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뭐 삼국시대 혹은 고려왕조 때로는 뭐 조선왕조 시절에 한마디로 한 5, 600년 전에 공간을 주로 저는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서 이 느낌을 이 성찰을 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뭐 행정, 입법, 교육 여러 가지 문화의 원천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기원이 된 곳들은 정작 수백 년 전의 역사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더 많이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해서 근현대, 말 그대로 지난 100년의 시간들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들이 했던 여행들을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지 중에 아주 유명한 곳이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주도. 이 제주도에 가면 우리 보통 어떤 여행을 하나요? 보통 이제 우리 가면 천지연폭포, 폭포도 보고요. 또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가서 재미있는 설정샷도 찍고요. 네. 또 이렇게 돌하르방을 비롯해서 미니어처나 거리 조형물, 예술품들 이런 걸 또 집중해서 보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과 가서 아주 아름다운 배경을 놓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인증샷 개념으로 많이 찍어요. 보통은 멋있거나 예쁘거나 맛있거나 아니죠. 맛있다기보다는 예쁘게 찍히는 음식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올립니다. 노을 사진, 일출 사진 이런 거. 여행을 뭐 요즘에 여행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꼭 여행 가서 또 사진도 많이 찍게 되는데 그 기억을 간직하려고 보통 언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사진을 남기세요? 저는 대상을 찍는 거는 전형적인 네. 사진을 찍진 않는데 네. 제가 인증샷을 찍어야 할 때는 네. 꼭
남들이 찍었던 곳. 네. 심지어 그 사진을 보면서 막 찾아봐요. 아. 여기가 멋있게 나왔던데 어디야? 네. 막 이러면서. 인증샷 명소. 네, 명소를 가서 찍고. 네. 그러면 거기에 꼭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줄 서서 찍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돌아오면 네. 너무 똑같은 여행을 한 기분도 네. 들고 너무 똑같은 사진을 남긴 것 같아서 어쩐지 좀 마음이 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좀 더 덧붙인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줄 섰던 기억만 나고. 네. 근데 이게 제주도의 전부일까? 하는 생각을 역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당연히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들 가는 제주도를 간다면 꼭 한 번은 가게 되는 곳에서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있어 왔고 존재해 왔지만 제가 보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됐던 거죠. 바로 성산일출봉, 많이 가는 곳인데 보통은 올라가면 정상으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차를 타고 곧장 떠납니다. 때로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뭐 해녀의 집에서 회 한 접시 먹고 떠나가는 분들도 많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와서 내려올 때 왼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한번 왼쪽으로 내려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딱 지금 이 사진 있잖아요. 네. 여기에 저를 합성하면 돼요. 늘 이 모습만 봤고 네. 여기서만 바라봤거든요. 아. 반대편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왼쪽으로 내려가는 분들은 제가 뭐 10수차례 10번도 넘게 이곳을 찾고는 있지만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쪽은 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쪽으로 내려가 보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만나게 돼요. 바로 동굴 형태의 진지들이 뻥뻥 뚫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성산일출봉 바로 밑에. 성산일출봉의 그 암계와 바다, 해수면이 만나는 그 경계지점에 이렇게 인공적인 굴들이 20개 이상 뚫려져 있어요. 어떤 굴들은 안쪽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깊이는 짧은 곳은 한 3m에서 5m, 깊은 곳은 10수미터가 되는 굴들도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그냥 해녀분들의 어구를 보관한다든지 창고로 쓰인다든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산일출봉이 제주도의 동남쪽에 있다면 서남쪽에 있는 또 산이 하나 있죠. 송악산. 거기도 이런 굴들이 많이 뚫려져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다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수평선에 그 흔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전력질주에서 자폭하기 위한 부대의 대기 장소로서 봤던 게 이 동굴 진지들이에요. 두 부대가 있었습니다. 카이텐과 신요. 카이텐은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우리 발음으로는 회천입니다. 돌아갈 회자의 하늘천자. 하늘로 돌아가기 위한 부대인 거예요. 자폭을 통해서. 그리고 카이텐은 말 그대로 어뢰 속에 인간이 들어가서 조종을 해서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인간 어뢰 부대가 있었습니다. 또 신요라고 해서 고속정, 즉 모터보트를 빨리 달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부대의 대기 장소로서 이 해수면과 맞닥뜨리는 성산일출봉의 암괴를 뚫어서 동굴을 파낸 거예요. 무시무시한 시설들입니다, 사실은. 또 제주도의 또 다른 면모를 안고 있는 현장인 거죠. 이런 동굴이 성산일출봉에만 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 마라도 갈 때 배를 타는 곳이죠. 송악산 근처에 가면 송악산 초입에도 이런 동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주도의 동쪽과 남쪽, 남해안을 따라서 이런 동굴들이 100개가 넘게 파여져 있지만 많이들 그냥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니까 잊혀진 존재로서 지금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동굴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멀리 보이는 우뚝 솟은 산은 한라산이 폭발할 때 떨어져 나온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설화가 남아있는 산방산이죠. 이 산방산이 잘 보이는 넓은 들판에 자세히 보면 좀 특이한 구조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주변에 수십 개의 똑같이 생긴 구조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투기 경납고예요. 이건 이제 제로센이라고 하는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활용했던 한자 이름은 이제 영식 전투기고 그네 발음으로는 이제 제로센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한 대씩 위장해 놓을 수 있는 경납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전투용 비행장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
바로 일제강점기 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정뜨르 비행장과 알뜨르 비행장.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일본이 군국주의의 상징인 제로센을 복원해서 하늘에 다시 띄웠습니다. 가미카제, 자살 공격에 썼던 바로 그 전투기인데요.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본 열도 남단 가고시마현 가노야시 해상자위대 항공기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주력 전투기 제로센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패전 71년 만에 복원돼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나선 겁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자살 공격에 동원됐던 전투기가 다시 날았다는 소식에 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지금의 전투기 격납과는 다르게 두께가 1m에서 1.5m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왜? 행여 폭격을 당하더라도 전투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했던 겁니다. 왜 이런 걸 여기에 만들었느냐 놓고 보면 사실은 제주도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북 간에 있어서는 후방 중에 후방이지만 한때는 여기가 최전방 중에 최전방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특히나 군사적 요충지로 아주 중요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가 되어서는. 그래서 실제로 일본 군에서는 작전을 하나 세웁니다. 그 작전의 이름이 결호작전이에요. 결사항전의 자세로 지킨다. 어디를? 바로 제주도를. 결7호작전의 대상지가 제주도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연합군 수중에 떨어지면 일본 본토와 식민지였던 한반도 그리고 관동군이 주둔하던 만주가 단절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그래서 여기를 끝까지 지켜내자라는 의미로 전투기 비행장도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들의 뇌리에서 다 잊혀진 겁니다. 왜? 어두웠던 역사고 슬펐던 역사니까 굳이 이걸 말해서 뭐해? 마음만 아파지는데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입을 다물고 동시에 귀를 닫았던 것 같아요. 다 잊혀져서 알뜨르 비행장은 현재 채소밭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나 시장 가서 만나는 검은 흙이 붙어있는 당근 이런 것들 이 알뜨르 비행장 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알뜨르 비행장 말고도 하나 더 정뜨르 비행장이 있었는데 이 정뜨르 비행장이 지금 뭐로 바뀌어져 있느냐? 바로 제주국제공항이 옛 정뜨르 비행장입니다. 이 부정적인 역사 유산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하던 시절에 단 10%도 1%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제주국제공항 확장할 때 없애버리는 바람에 정뜨르 비행장은 볼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알뜨르 비행장에 가시면 지금도 이 흔적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쪽으로 일부러 사람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많이들 걷는 길이죠. 제주 올레의 코스도 이곳을 거쳐가게 지금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역사적인 의미의 내용을 알리는 알림판도 해놨고요.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라산 말고도 인기를 아주 끌고 있는 여행 대상지가 있죠. 바로 오름입니다. 오름. 너무나 오름들을 또 많이 가다 보니까 어떤 오름은 이제 휴식년제를 취해야 될 정도로 오름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여러 오름 중에 이 오름만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정작 잘 받지 못해왔어요. 가마오름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남서쪽에 있는 한 오름인데 이 오름은 특이하게 지하가 개미굴처럼 복잡한 미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미군의 모습이 뭐였느냐? 바로 폭격이었거든요. 폭격을 하면 군사시설을 비롯해서 통신 시스템 다 망가지니까 중요한 군 부대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그런 군부대의 주둔지로서 혹은 위장진지로서 만든 곳이 바로 이 가마오름 지하 동굴진지예요. 물론 일본군이 스스로 파진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제주도민들, 그리고 광주와 전라도, 경상도에서 강제 동원되어 온 조선인들이 이 굴을 팠던 거죠. 근데 역시 이곳도 슬픈 역사, 어두운 역사의 공간이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자연 붕괴 직전에 내몰렸던 곳입니다. 근데 다행히 제주도의 다른 면모 혹은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것들을 낯설게 보려는 시도는 저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가마오름을 파는데 동원됐던 한 조선인의 자손, 그 아드님이 내 아버지의 역사인데 이건 내 아버지의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역사고 나아가 한반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평화를 우리가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역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산 다음에 손수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다시금 파가지고 제주도에 평화 박물관을 만들게 됐습니다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랜 기간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제주도에 가서 이런 공간을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홍보도 잘 안 하고 주로 먹으러 가고 또 걸으러 가고 뭐 등산하러 가고 혹은 예쁜 사진 찍으러 가는데 휴식하러 가는데 이런 골치 아픈 어두운 이런 걸 봐서 뭐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영난에 빠지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최근에는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다시 문을 열긴 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제주도는 늘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이국적이고 마치 한국 속의 동남아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가지만 제주도는 어찌 보면 가장 아픈 순간을 감내해왔던 그런 역사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 또 제주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럼 제주도에 가야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도 태평양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연합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 성산 일출봉이나 이런 데 지하동굴 진지도 만들고 전투기가 오면은 요격하기 위해서 토치카 즉 방공포 진지를 뭐 어승생 오름이나 이런 데 꼭대기에 만들기도 했지만 서울도 마찬가지로 폭격의 예상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 미군이 폭격할 때 썼던 주요한 무기 중에 하나는 소위탄이라는 폭탄이에요. 말 그대로 불을 붙이는 폭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엔 건축물이 대부분 목조 건축물이다 보니까 한 군데 불이 붙으면 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옛 서울은 기본적으로 청계천을 중심축으로 해서 도로가 동서를 길쭉하게 이렇게 나아져 있었어요. 길이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들도 동서를 길쭉하게. 그런 상황에서 불이 한 군데 딱 붙는다 하면 불이 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제 때 어떻게 했느냐? 소개공지라는 걸 조성합니다. 소개공지, 즉 소개시켜서 공터를 만든다 해서 동서 기준으로 길쭉한 서울을 종단하는 공터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지금의 서울의 종로, 을지로, 퇴계로를 연결하는, 수직으로 연결하는 도로들의 기원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1960년대에 가서는 큰 건물군이 그 소개공지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경희궁이 있었던 곳이고 지금은 서울 역사박물관이 있는 뒤뜰에 가보시면 주차장 한쪽에 방공호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파둔 방공호가 남아있는 거죠. 서울이란 공간마저도 한국의 수도에도 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즉 우리가 시선만 조금 달리해서 살펴보면 내 일상 주변이 다 역사의 흔적들인 겁니다. 역사라는 건 지금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고민과 갈등의 순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고민에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 고민을 가져다가 우리는 활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역사는 지극히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것인데 우리 주변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선사해주는,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 교과서 같다는 것들도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제주도만 그럴까요? 서울만 그럴까요? 즉 한반도에만 이런 복잡다단한 역사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곳입니다. 바로 베트남, 다낭 혹은 호이안. 다낭이나 호이안 가서 좋은 리조트에서 아름다운 풍경 보면서 먹고 마시고 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한 걸음만 조금 발길을 옮겨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빈목이라는 지역에 가면 역시나 제주도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땅굴이 있어요. 근데 용도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용도가 단순히 군사적인 용도로 파낸 그런 땅굴이 아니에요. 마치 호치민 시티에 가면 있는 구찌 땅굴처럼 베트콩들의 무슨 군사진지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진에 보면 지하에서 찍은 지하 우물이에요. 땅굴 속에 우물도 있고요. 거리도 있고요. 방들도 있고 심지어 학교와 마을 회관도 있어요. 어디에? 땅굴 속에. 땅굴이 크게 3층 구조입니다. 3층 구조. 왜냐하면 이 호이안과 다낭 그 사이가 북위 16도선이에요. 남북 베트남의 국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군의 폭격도 가장 많았던 곳이 바로 이 북위 16도선에 걸쳐있는 이 빈목 지역이었던 겁니다. 근데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그 폭격 속에선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식이 뭐냐? 내 땅을 버리고 떠나갈 수는 없으니까 땅속으로 파고든 거예요.
우리의 이 석질, 토질과는 다르게 이곳은 점포 땅이거든요. 그래서 파고 내려갈 수가 있어서 무려 지하 3층 구조로 총 연장 10km가 넘는 땅굴을 파서 지하 마을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베트남 다낭이나 호이안에 갈 때마다 종종 찾는 곳이지만 방명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한글은 보기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이곳을 찾는 외국인은 미국 사람들이 좀 종종 찾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여행원은 또 프랑스 사람들이 찾는 것 같은데 한글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베트남은 휴양지니까. 맛있는 열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니까. 보통 그런 것에 집중을 해서 여행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SNS에 올라오지만 이곳이 어찌 보면 한국과 또 때려뗄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왜? 한국군의 또 주둔지도 다 이 일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에. 그런 역사가 교집합이 벌어지는 곳이지만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는 굳이 저런 것까지 보고자 하는 호기심 혹은 열정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을 한번 나중에 가시면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들은 그 극한의 공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노력했고 그 삶의 열망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또 발현되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다른 존재와 나라는 존재를 비교해보고 즉 차이점도 찾아보고 공통적인 고민도 찾아보면서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여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여행이라는 것이 꼭 멀리 떠나야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출퇴근하는 출퇴근로를 한 번쯤 바꿔서 가보는 것, 바꿔서 가면서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생각거리를 마련해 준다면 그게 곧 여행이지 않느냐. 즉, 나라는 존재 혹은 우리 사회라는 이 존재를 조금 더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해 보고 나의 장점과 단점과 한계들을 다시금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본다면 스스로 그것이 곧 저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시선이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시각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을 때도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것에 집중을 해서 사진을 찍고 보지만 이 바깥에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고 자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 혹은 배려일 수도 있고요. 혹은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한계일 수도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여행은 뭐다? 다른 시선으로 다른 생각을 시작해보는 출발. 그게 저는 사실은 여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지만 그것을 다시 보기 위한, 낯설게 보기 위한 시도들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그대로 그냥 막 흩뿌려져 있는 단순한 내용들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그 주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위한 시도들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여행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뭐 다낭부터 제주도까지 쭉 한번 색다르게 여행하고 온 기분이 들었어요. 네. 아, 나도 너무 확인만 하고 오는 여행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저도 그랬고 누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만 늘 이제 일상에서만 살다 보면 내 일상의 주변에서 내가 알게 된 정보들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확인하는 여행들을 해왔던 게 뭐 사실이었던 거죠. 최근에도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어떤 걸 보셨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네, 역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자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또 인간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대자연을 좀 만나러 처와 함께 뉴질랜드에 지난 1월에 다녀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밀포드 트랙이라는 곳인데요. 네. 밀포드 트랙과 루트본 트랙을 한 6박 7일에 걸쳐서 걸었어요. 배낭에 이제 모든 먹을거리, 입을거리를 넣고 이제 걸었는데 그 이름도 그렇고 사실은 이 고개 이름 매키논 패스도 저에겐 너무나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야, 매키논 패스를 매키논 고개를 막 넘고 있는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방눈이에요. 이제 한방눈이 네, 들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야. 우리 피오르드라고 하죠. 빙하 협곡인데 이 빙하 협곡을 역으로 주행해서 이 매케논 패스를 넘은 다음에 밀포드 트랙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뉴질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듯하지만 또 잘 모르는 게 정말 뭐 2000m, 3000m급의 산맥이 엄청 높게 있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서해안과 동쪽의 땅을 연결하는 고갯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 고갯길을 찾아내고자. 왜? 아. 지름길을 만들어야지 교역을 할 수 있고 또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공모전을 한 겁니다. 그때 이 매키논이라는 사람이 이 빙하협곡 두 개를 넘어가면, 정상을 넘어서 가면 이 밀포드 사운드라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해내서, 근데 신기했던 게 이렇게 그 당시에 이 길을 찾아낸 사람을 이름을 붙였다는 것에서 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진취적이었는지, 또 그런 노력에 얼마나 뭐랄까 감사와 존경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갔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길이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걷는 와중에 네. 만난 이제 계단인데요. 그냥 풍광만 멋진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많은 뭐랄까 인상을 심어줬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계단 같은데 네.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이게? 네, 자세히 보시면 이 나무판 위에 벌집 모양으로 철사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철망을. 네. 또 여기도 굳이 타공을 해가지고 요철을 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밀포드 트랙과 루트본 트랙은 1년에 366일 비가 온다 할 정도로 1년 플러스 그렇군요. 하루 더울 정도로 비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이 더운 바다에 데워진 공기가 큰 산맥을 만나니까 비를 많이 이제 흩뿌리는 겁니다. 네. 그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안전에 대한 인식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풍광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전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 인구는 500만이 채 안 되는 뉴질랜드지만 네. 사람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는 정말 넓고 깊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볼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남섬의 주도인데요.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버스 터미널이에요. 근데 이 사진에서는 네. 어떤 점을 포인트를 네. 두고 찍으신 걸까요? 네. 노란색을 맞춰서 찍으신 건가요? 뭐 색깔도 좀 예쁘죠. 조명도 예쁜데 네. 사실 저의 인상을 아주 끌었던 것은 이 곡선으로 된 점자 보도블럭이에요. 보도블럭은 네. 우리나라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법적으로 이제 점자 유도블럭을 공공의 시설에는 꼭 넣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기한 것이 이렇게 곡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거리를 한번 다닐 때 유심히 한번 살펴봐 보세요. 보통 점자 유도블럭은 없어요, 곡선이. 직선으로 휘어지죠. 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해야 하니까 넣었다는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이곳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은 말 그대로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편리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복지의 철학에는 맞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경제적인 루트로, 즉 직선으로 쭉쭉쭉 휘어져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빨리 편하게 안전하게 가는 곡선도로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저는 너무나 저의 인상을 끌었고, 동시에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뭐랄까요, 디자인적 요소로 노란색으로 해야 되지만 은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 시각장애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사실은 좋지 않다고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이 노란색은 단순히 잘 보이기도 하지만 약시인 경우에는 아예 안 보이진 않거든요. 보이긴 하는데 색깔의 그 채도 차이, 명도 차이를 보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네. 스테인리스는 때로는 인도에 블록과 그렇게 차별이 안 되다 보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비가 오면 그 스테인리스들이 이제 미끄럽기도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노란색이고, 또 이렇게 곡선으로 해줬다, 이것은 그 사회에서의 또 소수자들을 위한 배려이자 누구나 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나를 위한 또 복지이기도 한 것. 그러네요. 이것이 저는 너무나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 사진은 혹시 아내와 네.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다 자랑하시려고. 제 첫인데요. 제 첫가 네. 이제 종종 제가 찍는
자료 사진에 종종 들어가요. 왜냐면 스케일, 크기를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자처럼, 척도처럼 제가 넣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진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광장에 두 단의 단차가 있는 곳을 어떻게 이네들은 설계를 했는지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단은 네.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꿀거꿀한 테이핑을 해놨고요. 네. 계단 끄트머리에 그리고 행여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노란색을 이제 칠해놨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풍화가 되어서 좀 없어졌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이 핸드레일이에요. 손잡이. 두 단, 세 단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단차의 계단이지만 노인도 있잖아요. 꼭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네들의 편리를 위해서,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서 단 두 단, 세 단밖에 안 되는 계단이지만 이렇게 손을 받칠 수 있는 것을 해놨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이 약자를 보는 시선, 또 소수자를 대하는 시선이 얼마나 깊은지, 그 고민들을 얼마나 해왔는지를 아주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이 아닐까. 굉장히 섬세하네요. 사실 예.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냥 점프해서 뛰어도 될 만큼 굉장히 그렇죠. 높이가 낮은 것 같은데 네, 네. 여기에도 이런 걸 해놨군요. 네. 저는 네.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네. 선생님의 이 눈을 좀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는 그냥 보는 건데 선생님은 네. 좀 색다른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연습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카메라를 좀 넣어두고 주머니에 넣어두고 여행을 하면서 어느 공간에 가서라도 일단 자료로 써야 되는 사진들을 찍은 다음에는 일단 좀 머뭅니다. 그게 뭐 1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한두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동선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사람 간에 소통하는지 차와 사람 간에 어떻게 또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 사회가 어떻게 이 공간들에 대해서 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아주 중요한 뭐랄까 현장이 미처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때로는 공통점도 발견하고 때로는 차이점도 발견하면서 아 여기는 왜 이런 걸 하게 됐을까?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까? 혹은 우리는 어떤 지점들을 놓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행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멋지고 예쁘고 맛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또 하나의 뭐랄까 중요한 질문지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확인을 위한 여행은 조금 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강연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젠가 여행에서 너무 크고 버거운 장식품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모처럼 여행을 왔으니 뭔가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은 사고 싶었고 또 여행지를 떠나오면 다시는 그런 물건을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여행지에서 종종 불필요하고 일상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물건을 사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금세 알게 됩니다. 여행지에서의 기념품은 나의 일상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기념품 말고 새로운 시선으로 여행을 기념하는 것 어떨까요?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Someday I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Where troubles melt.